네, 명품과 세금이 결합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죠. 저희 SBS 비즈는 지난 4월에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중고 거래를 가장해 고가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파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는데요. 관련 법 개정 검토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. 박연신 기자. 네, 박연신입니다. 네, 정부가 중고 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과세를 추진한다는 건데 그 방식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? 네, 현행법상 사업 목적으로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10%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. 또 사업 소득이 있으면 6에서 45%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해 중고거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과세를 추진할 방침인데요. 정부가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 등의 사용자 거래 내역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. 이를 통해 정부는 중고거래를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한 사용자를 구별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물도록 하게 할 방침입니다. 네,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게 당연한 원칙인데 그동안 중고거래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던, 그러니까 이게 사각지대였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? 네, 개인 간 중고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게 원칙인 이유에서입니다. 따라서 중고거래 시장에서의 사업자는 이런 세금을 탈루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. 앞으로 해당 법이 개정되면 정부는 개인 판매자로 가장한 중고품 거래업자를 구별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한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,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3사는 이용자에게 현행법에 대해 안내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정부는 판매 액수나 거래 횟수 등 반복적이나 고가 거래로 보는 중고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할 방침입니다.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.